과시되는 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 후두콩은 더 강렬한, 더 센, 이런 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. 주먹도 네. 막 가시나, 머슬마, 기집애, 아,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.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그거보다 주인공이라는 네. 그 타이틀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어떻게 또 주인공이랑 그런 제목을 짓게 되신 거예요? 사실,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. 가시나가 빨간색이었다면, 주인공은 파란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. 이유가 네. 있다면요? 네. 이제 이 가시나가 이 주인공이 가시나의 프리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 가시나에서 그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어요? 네네 봤죠. 왜 그 가시나에서 그 여자 아이는 왜 네네, 네네. 그렇게 막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. 막 총을 쏘고 막 네 그랬는지 그 과정이 이 전 과정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아 그러면 가시나를 이미 발매하기 이전에 그 프리퀄까지 생각을 하시고 가시나를 공개하신 거죠? 아니요 프리퀄은 사실 이제 제 아이디어였는데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주인공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가시나의 전 내용이면 뭔가. 되게 스토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네. 이제 뮤직비디오도 그런 식으로 찍게 되었고 네, 네.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. 주인공의 또